준쟁 일본어.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오늘은 나이 곧돈이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는 상황에서는 이라고 예로 드는 의미입니다. 그러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거나 만족한 경과를 얻을 수 없다는 필요 조건을 나타냅니다. 다시 말해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거나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. 実際に見ないことには何とも言えないです。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手を打っておかないことには危ないんです。 손을 써두지 않고서는 위험합니다. お金がないことには何も始まらないんです。 돈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. 経験がないことにはできない仕事なんです。 경험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